그럼 이 프로는 데이터의 그 식물이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우리는 하우스된 이 작물들을 50 이하의 수분을 관리하는 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30 이하로 안 떨어지게. 그러면 요 폭 안에서 자라는 것 같으면 토양 미생물이 늘어나가지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지 자꾸 땅이. 근데 물만 많이 주는 사람은 품질도 안 좋고 땅이 딱딱해요. 퇴비를 안 줘서 딱딱해지는 게 아니고 과습으로 습이 많아가지고 그 미생물이 못 살아요. 미생물이 살라고 하면 수분이 이 정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작물을 재배할 때는 어떤 작물의 그 비료 양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고추 같은 경우는 100평에 일주일에 약 그 어느 정도 큰 성목일 때는 5 내지 7kg의 비료를 먹어요. 요소에 한해서. 요소량으로. 얘들은 먹는 건 동일해요. 요소 주면 요소 먹고, 가리 주면 가리 먹고. 막 가까운 걸 그냥 먹으니까 갈리진 않아요. 그런데 요 우리가 요소를 먹였을 때는 잎에서 영양을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웃자름을 막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자재가 설탕하고 그 골드그린하고 아니면 골드칼라하고. 여기에서 재미나는 일이 또 있어요. 고추 같은 경우에. 고추가 중간에 이게 고추 열매가 이 끝이 말랐다는 거죠. 그 말랐다 했을 때 이 고추가 여기 말랐다고 해서 칼슘 결핍이냐 아니 질소 결핍이냐. 질소. 고추가 여기에 말랐는데 왜 칼슘 결핍이냐. 이 집을 지어놓고 영양이 못 내려가니까 여기가 말란 거죠. 근데 오이 것들은 영양이 내 작게 내려가 여기가 비틀어져 버려요. 같이 붙어있으니까 비틀어져요. 오이는 안이 비었잖아요. 그럼 작게 내려가면 끝이 마르거나 한 곳이 비어버려요. 한 곳이 뻥 비었다고 해서 그렇게 마르니까 칼슘 결핍은 우리는 백소가 된 거 아겠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의 누가 큰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고추가 끝이 마르고 비틀어지가 쭈그러진다고 칼슘을 치면 낫느냐 하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가 원래 어릴 때는 칼슘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잎이 얇고 토양에 비료량이 적다는 거예요. 함수량이 적거나. 그러면 고추에다 칼슘을 치야 될 게 아니고 질소량을 늘려야 돼요. 질소량을 늘려버리면 잎이 두꺼워가지고 이거 자체가 생기지잖아요. 그 양이 인실량을 측정해서 100평에 요소 1kg 이하면 0.08로 인실이 올라가요. 그럼 5kg 이하면 5, 8이 40, 0.4의 인실이 나와요. 고추 한 1m 이상 자라면 다 먹어요. 그 일주일 만에. 600평 하우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요번 주일에는 20kg 요소를 넣고 다음 주일에는 40kg 요소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20kg 넣고 40kg 넣고 그래도 다 먹어요.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100평당 계산하면 이시량을 계산하면 7kg 이면 7, 8이 56, 0.56이란 이시가 올라가는 거죠. 0.56이란 이시는 그 충분히 고추가 다 먹어요. 고추가 물을 안 먹으면 비료도 안 먹어요. 어리거나 이럴 때는 비료 이시값 올리나면 그 지상부로 먹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대로 오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그냥 보고 있을 때 나빠졌을 때 선택하느냐 좋아졌을 때 측정해서 그걸 보완해내는 차이겠죠. 나빠졌을 때 선택하면 늦어요. 그럼 이거 이 고추에다가
비료를 되게 넣으면 이 파리가 뒤집어져서 꺾여버려요. 이게 고추잎이라면 이게 뒤로 꺾여버려요. 이렇게 딱딱 꺾여요. 가거지가 근육질 매크로. 왜 그러냐면 얘 힘줄은 잘 안 크고 이 파리 요 안에 그 잎 요 살이 두터워져가지고 확장되니까 어떻게 꺾여요. 이 살이 앞으로 쪄요. 어릴 때는 뒤로 살이 쪄서 앞으로 옮기고 커서는 앞으로 살이 쪄요. 감도 잎에 영향을 자꾸 주면 앞에 살이 쪄서 뒤로 뒤집어져요. 어릴 때는 영향을 주면 뒤에 살이 쪄서 앞으로 옮기고 제각각 동작이 달라져요. 행동이. 그러면 고추에다가 비료 대기 줘보면 잎이 비중이 꺾여요. 그러면 상부 잎은 요 고추 상단 잎은 엄청나게 큰 게 튀어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초기에 적게 일어났던 잘못하면 터져요. 요것처럼. 도마도 같은 거 1하방에 꽃이 조그만 거 핀 거를 뒤에 키워버리면 도마도 터져버려요. 집이 작은데 많이 집으면 터지겠죠. 식물의 현상은 에너지와 전달 과정에서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육물을 심을 때는 연매시비하고 낮에 맹물을 뿌려서 이 어린 새순이 자랄 때 고추든 토마토든 호박이든 어린 걸 심었을 때 잎에다가 연매시비하고 영양을 주고 맹물을 뿌려서 이동시켜 뿌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그런데 가만두고 있으면 이게 뭐 탁근한다 그러죠. 탁근한다. 탁근을 하는 게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반 뱅신 맨드레가 뭐 잘하겠다는 거예요. 몸이 수축돼버려. 다시 키우기 어려워. 관이 이래 딱딱해진 분이 잘 안 굵어져요. 그럼 어릴 때 살을 찌우면 이게 커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좋더란 말을 했어요. 그럼 떡잎부터 키우는 방법이 황금을 놓고 그래요. 떡잎이 나왔을 때 연면식이라 먹고 더 자라요. 그럼 떡잎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농업이에요. 이식을 했을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연면식을 하고 낮에 맹물을 뿌리고 이동시켜주고 또 그 다음날 연면식하고 맹물 내리고 이런 식의 동작을 시켜서 여기 뿌리를 뻗쳐내야만 빨리 자라겠죠. 그러면 얘들이 힘을 났을 때 통통해져요. 그래서 쑥 커야 되는데 힘을 하면 이 뭐 고쳐도 뭐든 우리 탱탱하게 딱 뒤에 크면 이미 얘는 한 박자를 까먹은 거죠. 영 동작이 둔해졌다는 거죠. 근데 비료량을 더 줘서 뒤에 좋아질 값이라도 지금 무조건 어릴 때는 잘 키워놓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뭐 더 기술이 좋거나 뭐 장비가 좋아가지고 비료량을 맞추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농사 잘 되게 할 때는 어릴 때 통통하게 좋은 게 좋더라. 이 복숭이 이렇게 된 원인은 잘 하셨는데 목매시비하고 잘 했는데 된서리가 와갖고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꽃핀 옆에 잎이 얼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도 물을 게 없다 싶어 지도 가만히 있어요. 요 잎이 크면 얘도 길이가 두께였을 거예요. 작년에 복숭이 오늘 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조생경은 네. 이 조생경인데 동생경이나 마생경은 이게 터지고 이게 없어요. 그러다가 네. 씨가 네. 그래 꽃피고 경액기가 있잖아요. 네. 갱액기에 씨가 터져버려요. 저생경은 많이 터져요. 제만 그런 게 아니고. 아 지금 여기 여기 뭡니까? 창방. 창방이에요. 네, 뒤에 나오는 거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월봉도 저런 현상이에요. 월봉도 저생경입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꽃핀 자리 잎의 센티미터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대석을 200g 뜨고 캐주었으니까 이걸 보면 그냥 알죠. 네. 뭐 대석 200g 키워준 사람이 이거 보고 모르겠습니까? 젊은 대겠네. 대석 200g 키워준 사람이 이거 보고 뭐 어떤 말을 하는 거 그냥 답을 알죠. 아니? 대석을 200g 키우는 실력을 입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것 같지만 그거 선생님, 그, 예. 선생님